천재용 선수 대 천재용 선수 대 위고 하빠지 손정기 선수로 갑니다. 경기 손정기 선수 대 천재용 선수, 천재용 선수 대 손정기 선수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 선수가 저번에도 맞붙었었는데 라만차에서 손정기 선수가 그때 운영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게 승리를, 그때 개막전 1라운드 개막전 첫 경기였거든요. 그때 경기를 딱 잡았었거든요. 첫 번째 경기에서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리매치, 양 선수가 리매치거든요. 천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개막전 첫 경기에 무조건 졌었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고, 손정기 선수는 개막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어, 찬호 반갑다. 한큐형님 반갑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오제이드가 이제 토스가 상당히 괜찮은 맵이 뭐냐면은 이 삼용이를 이거 마당을 먹기도 여건덕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이 초반에 찌르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제 삼용이 먹는 거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테란이 삼용이를 먹는 거는 괜찮은데 이 사룡이 먹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들, 이 사룡이 먹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삼룡이를 먹고 무조건 끝내야지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무난하게 출발해주고 있는 모습에 천재용 선수고 손정기 선수도 여기서 배럭 더블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번에 배럭 더블 안 합니다. 아,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맵에서 여건덕이기 때문에 무조건 센터에다가 뭐 게이트 짓고 뭐 5만 거 다, 5만 대만 거 다 짓거든요. 야, 이러면서 꼼꼼하게 손정기 선수가 센터 갔다가 바로 빼주고 있고, 천재용 선수는 코어까지 완전 완성시키고 천천히 정찰 가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재용 선수는 상당히 천천히 가고 있고요. 지금 프로브가. 그렇죠. 세상 느긋하게 가주고 있고, 지금 질럿이 나왔어요. 일단 질럿 나온 모습에 천재용 선수 선질럿 14지를 뽑아줬어요. 지금 천재용 선수가 야, 이러면서 테란 손정기 선수는 자연 벙커를 야무지게 박아줬고요. 지금 야, 일단 14지를 원서치로 해서 봤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죠, 지금 마린을 빼주면서 지금 심시티 있는 쪽으로 도망가주면서, 그렇죠, 지금 심시티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도 대처를 상당히 잘해준 모습에 손정기 선수고, 천재용 선수도 그냥 무리 안하고 그냥 천천히 하면 돼요. 원진로스로 그냥 압박 천천히 하면 되고, 그렇죠, 지금 봤죠. 봤기 때문에 언덕에 올라오는 것만 이렇게 질럿으로 알라이스 라이 하면서 니사 수 하면서 자그작 자그작 때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그렇죠, 언덕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무리 안 하면 돼요. 지금 천재용 선수는 무리 안 하고, 어? 지금 드라곤 기다려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거, 그렇죠, 드라곤 믿고 한번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천재용 선수가 컨트롤, 아 이거, 어, 근데 이거 마린 3개이기 때문에 빼줘야 돼요. 천재용,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좋아요. 지금 천재용 좋아요. 지금 천재용 컨트롤 좋습니다. 천재용, 내가 천재용이다. 천재용 선수 컨트롤 좋아요. 지금 마린 다 잡았고, 야, 이러면서 투드라군 지금 마린이 다 죽으면은 지금 탱크가 나와봤자 몸빵이 없거든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천재용 선수가 마당 이제 천천히 먹고요. 지금 먹으면 됩니다. 야, 이러면은 지금 손정기 선수가 초반에 지금 매끄럽지 않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탱크가 나왔어도 지금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여건덕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이 맵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이 여건덕 맵이 상당히 힘들고, 이러면서 마당을 가져가주고 있는 모습에 천재용 선수고요. 그렇죠,
손정기 선수는 마린 2기라 SCV 몸빵 세우면서 그래도 야 그래도 드라곤 한 기 잡은 거는 괜찮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손정기도 나쁘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되면 손정기도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제 언덕을 수비하면 되거든요. 야 언덕 수비하면 되고 이제 프로 이제 SCV로 지금 토스의 정찰을 다 확인했기 왼쪽 편으로 오른쪽 편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지금 천재웅 선수인데 이건 아니죠 천재웅. 이건 아니에요. 지금 탱크가 두 기기 때문에 여기 또 언덕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하면 안 돼요 천재웅도. 왜냐면은 원게이트에서 로보틱스거든요. 드라곤 다 잃으면은 지금 힘듭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드라곤 SCV가 같이 안 왔다라면 힘들었죠. 뚫기가 힘들었는데 SCV로 몸빵하면서 그래도 잘했습니다. 야 이러면서 커맨드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에 손정인 선수고 원팩 원스타 준비해줬고요. 사드라군이 이거 언덕에 올라가다가 지금 그렇죠 물이 이거 천재웅 선수가 3게이트에서 이제 옵저버터리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천재웅 선수가 저번에 개막전 첫 경기에서도 그때 마인의 라만차 경기인데 라만차에서 마인의 엄청 호되게 혼났었거든요. 야 그때랑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삼룡이 쪽 있나 없나는 모르는데 일단 삼룡이 쪽 확인해주고 있고요. 지금 3명이 없는 거 확인하고 이제 돌아서 갑니다. 이제 일단은 마인이 지금 깔리면서 리버를 뒤늦게 가지고 있는 모습에 지금 천재용 선수고 이거 투 탱크거든요 이거. 야 이것도 심시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테란이 이득 볼 수 있는 싸움 할 수 있고요. 야 이러면서 지금 투팩토리에서 스타포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드랍십을 뽑아서 견제해도 되고요 지금. 형지 반갑다잉. 진상이 형 반갑다잉. 메인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거 싸먹으면 몰라요. 그래도 프로토스가 그래도 탱크 그래도 원탱크 잘 잡았고 지금 원탱크 잘 잡았고요. 그쵸 이거 탱크 따이면은 그래도 프로토스가 나쁘지 않거든요. 프로토스가 나쁘지 않아요. 탱크를 그래도 한 기 잡았고 이러면서 드랍십 이거만 잘 막으면 되거든요. 이거 제이드 이 드랍십이 지금 중요해요. 지금 천재웅 선수가 이 첫 번째 드랍십 옵저버가 지금 마당에서 마인 제거한다고 지금 드랍십을 못 봤거든요 지금. 지금 이러면서 4팩토리까지 늘려주는 모습에 손정기 선수고 야 이러면서 천재용 선수는 현재 지금 셔틀까지 나왔고 야 이거 드라곤이랑 셔틀 드라곤 이거 야 이거 압박 가면은 상당히 막기 힘들거든요 지금. 왜냐면 원탱크랑 투벌처를 태우고 간 거라서 야 이거 지금 갈렸어요 지금 양 선수 갈렸어요. 셔틀도 있거든요 여기. 이거 갈렸어요. 이 드라곤이 지금 무리하면 안 돼요. 지금 천재용 무리하면 안 돼요. 아이고 중기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원탱크이기 때문에 견제해주고 있고 여기 벌처 한 기. 야 이거 지금 갈렸어요. 지금 갈려가지고 이러면 프로토스가 좋죠. 마당 정리됐고요 지금 본진에 탱크랑 탱크 14킬 탱크가 14킬이고요. 그래도 이러면 마인 제거 잘해준 모습에 천재용 선수고 이거 리버가 살았거든요. 리버 빨리 태우고 가면 돼요 지금. 야 근데 이거 SCV 꼬살 SCV 꼬살 니사수 띠리리 띠리리. 저 미쳤어. 야 용접공 상당히 잘했고 이 리버 근데 이 변수는 리버예요. 속셔거든요 리버. 리버 속셔. 여기서 만약에 근데 레이스가 뜬다? 손정기 설마 레이스가 뜬다?
설마! 간다! 천지웅 가는데 리버! 리버! 와! 그렇죠! 리버! 리버! 잡을 게 없어! 야! 천지웅! 복수하나요? 지금 복수할 수 있어요, 지금 천지웅. 지금 복수할 수 있어요, 지금. 요동칩니다, 지금. 리버! 야! 역시 센스 없는 새끼. 드랍십을 뽑아서 이 센스 없는 새끼. 야, 이거 지금 리버? 리버? 리버! 리버! 어? 어? 잠시만요, 리버 잡혔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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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잠시만요, 저 S12가 그래도 많이 살았고 지금 팩토리가 다 늘어나 있거든요? 이러면은 토스가 3멀티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러면서 또다시 공격? 또 리버 태웠거든요 이거? 또 공격이에요? 야 이거 벌써 빠지면 이제 게임 끝나요. 이번에는 벌처가 빠지면은 지금 큰일 납니다. 손전기도 벌처, 근데 손전기 벌처 빠질 것 같거든요. 지금 드랍십 카운터 날렸어요 양 선수. 이러면서 또다시 차트 리버! 리버! 리버 1킬! 리버! 리버! 리버가 1킬! 이러면서 탱크 한 개! 탱크! 손전기 SCV 고아썰이! 야 이거 홀드 박으면서 SCV를 막아주고 여기! 벌처가 내렸어요. 지금 벌처 3킬 3마리고요. 야 이거 막겠는데요 테라는? 야 테라는 막아요. 테라는 마리까지 뽑았어요. 테라 막고요. 프로토스도 지금 5킬. 야 이거 프로토스 지금 나의 여기 막았고요. 아 이러면은 프로토스가 야 레이스까지 떴고요 지금. 이러면서 벌처 3개 마당에서 뿅뿅 뿅뿅뿅. 야 이러면은 지금 인구수 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 55대 40.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났습니다. 마이까지 심어주는 모습에 손전기 따라 전기 딸이 전기 따 이러면서 SCB가 아 또 고칩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드랍십 잡아주는 모습에 천지웅 선수 좋습니다. SCB 아이씨 그런다. 드랍십 잡아주고 있고 어 또 프로브 또 잡힙니다. 1킬. 아 지금 프로브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지금 천지웅 선수 입장에서 지금 프로브가 많이 없고 마당에 아니네요. 지금 마당에 한 부대 지금 본진에 한 부대거든요. 야 지금 본진 마당에 한 부대고 야 이러면서 벙커에다가 지금 털에 두 개까지 박아주는 모습에 야 손전기 따라 손전기 선수입니다. 또다시 리버예요. 또 리버인데 이것은 아니야. 천재웅 선수 이것은 아니에요. 아 간다 하면서 간다 하면서 아 이러면서 지금 드라곤 상당히 적고 지금 인구수 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가량 차이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 이거 3명 이쪽도 지금 큰일 났고 이것도 다시 마인 간다 니야. 3명 이쪽에 프로브가 이제 붙고 있고 아 손정기 선수는 또다시 드랍시 뽑아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또다시 리버. 야 천재영 선수가 또다시 리버를 뽑아주면서 리버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뽑아줍니다. 야 리버를 계속해서 뽑아주는데요 지금. 야 이거 투드랍시 이러면서 또다시 본진 빡셔틀 갑니다. 아 이것도 비싼 투탱크거든요. 어?
야 이거 투탱크는 또 비싸거든요? 손전기가? 이거는 근데 좀 손전기 근데 이거는 무리돼 쓰네. 야 이러면서 요거는 낚시였다. 이거는 낚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드라곤 또 있어요? 어? 그래도 막을만 해요 지금. 그렇죠 시즈모드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벌처가 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 이거 용낙헌 해주고 있는 모습에 손정기 용나우드 컨트롤 용낙헌 손정기 용낙헌. 하지만 여기 또 드랍쉽 아 셔틀 셔틀이 또 개피거든요 리버가. 아 이거 리버가 또 개피해요 지금. 이러면서 또 마인 아 또 오는 길목에다 마인 심어준 손정기. 아 이거 이러면서 마당에 또다시 시즈모드 뿜 본진에 또 벌처 한 개, 벌처 한 개. 아 손정기 까다롭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벌처 이거 진로 탄기가 설마 마인 앞쪽 세 개 있거든요. 이런 센스는 없어 손정기. 네. 야 이러면서 지금 삼룡이 먹어주는 모습에 PC자님 지금.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사령님 반갑습니다. 삼룡이 먹어주는 모습에 손정기고 본진에 셔틀 견제, 셔틀 견제, 셔틀 견제. 아 지금 진로 상기 내려주면서 막아 리버 한발 좋고요 지금 리버 한발 좋고요.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민이 추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나 살고 싶어요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에 셔틀. 하지만 마린도 있고 네 마린만 있고 살았네요. 이러면서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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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와우 셔틀 고개사. 셔틀 꺼겠어. 셔틀 꺼겠디. 예 좋습니다. 이러면서 또다시 3명이 쪼 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야 이거 대군이 내려옵니다 지금. 손전기 손전기 대군이 내려오고 이거 셔틀에 또다시 셔틀! 이러면서 풀오버까지 잡히는데요.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천재형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아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이러면서 또다시 셔틀과 리버. 아 리버 바로 깨져줍니다. 지금 죽었고요 셔틀 리버. 아 리버 죽었고 치즈 나오면서 1대1 동점 만들어주는